자, 그리고 키움이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이 팬들을 위한 행사를 이번 주말에 날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보이그룹인 나인아이가 경기장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중계화면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기 전에 이미 퍼포먼스를 아주 멋지게 본인들의 수록곡인 뷰티 인사이드라는 곡으로 보여줬고요. 아시구도 그냥 하지 않는군요. 뭐 아이돌 그룹다운 그런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고 있네요. 10인조 그룹인데 나머지 9명의 멤버가 문을 활짝 열어줬고 위니가 홈플레이트를 향해서 시구를 해줬습니다. 뉴월드라는 앨범을 갖고 올해 3월 30일에 데뷔한 보이 그룹입니다. 원조 대전 아이돌 권혁위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시구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 수식어를 좀 빼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멋진 시구와 함께 오늘 경기의 시작을 밝혀준 보이그룹 나인아이였습니다.